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가 모두 실패하면서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여권의 구상대로라면 검찰이 내놓는 수사권 경찰이 넘겨받게 됩니다. 하지만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할 거란 판단, 그 판단의 근거는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박지호 기자입니다. 다음 주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범죄 종류가 6개 남아 있습니다.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6개마저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기능만 하도록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또 검찰을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로 분리하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 검찰 조직 전체가 이런 기득권을 지키자 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너무 대단해요. 이거는 입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.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여권의 검찰개혁이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게 분명해졌다는 입장입니다.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추진과 함께 공수처 조기 출범 등의 사활을 걸었고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. TV조선 박지호입니다.